네, 저희는 테솔로라는 회사고요. 로봇 끝단에 달려있는 엔드 그리퍼를 만드는 회사인데요. 저희 그리퍼는 일단 12저유도로 다유도가 높아서 다양한 물체나 비정형 물체 파지에 되게 특화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저희 쪽 업체를 찾는 경우가 물류나 제조라인 쪽에 이제 다양한 물품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일방적인 그리퍼로 대응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. 못 잡는 경우도 많고요. 그래서 자유도 높은 저희 그리퍼를 이용해서 해결하는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저희는 AR 스타트업 마티앤스페이스고요. 이번에 신규로 런칭하게 된 위프트라는 AR 커머스 플랫폼이랑 저희 기술들을 모두 선보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위프트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. 위프트는 AR 커머스 플랫폼이고요. 쉽게 생각하시면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이걸 기획하게 된 의도는 AR 마케팅이라고 하면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이 생각보다 소요가 많습니다. 왜냐하면 새로운 컨텐츠를 제작해야 하기 때문인데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업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활용하면 시간적인 측면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이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. 이거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. 네, 이렇게 병물 갖다 대면 저희가 이건 예시로 저희가 모델이 이 맥주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를 가지고 왔고요. 근데 꼭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랙션도 가능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여기에서 게임도 가능하고요. 이러다 보니까 이미 기업들은 많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컨텐츠를 여기에 증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합리적으로 AR 마케팅이 가능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희가 이걸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피드백이라고 하면 하는 게 아무도 어플을 깔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WIS에서 가지고 나온 거는 웹버전도 가지고 나왔어요. 웹버전을 먼저 보여드리면 웹으로 들어가는 것 방식은 QR 등 링크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고요. 이렇게 웹페이지가 로딩이 되면 네, 이런 식으로 바로 인식이 가능하거든요. 네, 이렇게 웹으로도 앱으로도 모두 다 가능하기 때문에 범용성 측면에서도 지금 고객사분들이 좋아해 주고 계시고요. 그런데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하면 모두 다 웹을 선택하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접근성이 소비자들한테는 제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네.